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가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몰라요.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자기 이름을 대면서, 예, 저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땡땡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라고 하거나, 예, 저는 어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대답도 말해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영상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이런 중요하고 명확한 뜻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게 될 내용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한 것이 될 거고요.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역시 재미있고도 놀라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먼저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복음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소식이고 그 안에는 네 가지의 소식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다 함께 그네 가지 소식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복음의 첫 번째 소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두 번째 소식.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은 또한 가난과 질병 같은 모든 저주를 같이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장사됨, 부활의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네 번째 소식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건 가난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가난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죠. 그런데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지 않거나 충분히 먹지 못하면 제대로 건강하게 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난 아기들이 처음부터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이나 우유를 먼저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젖이나 우유처럼 먼저 먹고 먼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영과 혼과 몸을 하나씩 따로따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을 먼저 살펴보면요. 영은 진짜 나인 부분이고요. 처음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부분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등 모든 정신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형상, 우리의 겉모습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혼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느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먹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어있던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몸과 혼은 그대로 있고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마치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의 영 안에서는 나의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것들, 예전의 잘못이나 실수했던 것들, 좋지 못한 습관들, 건강이 안 좋고 약했던 모습 등등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옛것들은 더 이상 새롭게 된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고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서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새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일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된 나의 영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까지도 새롭게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된 영의 모습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아직은 실감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나의 새로운 모습에 집중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제일 처음 쓰여진 원래의 성경에서는 조에라고 발음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맞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는 이 말뜻에는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게요. 이 영생은 여기 성경 구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던 영생이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깔기 위해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앱의 프로그램이 내 스마트폰으로 쭉 다운로드 되어서 깔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쭉 다운로드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영생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또한 우리 영에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고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영생 안에 넣어 두셨어요. 가장 먼저 영생은요, 우리에게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머무를 수 없고 그것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치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이 영생에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들어 있어요. 이 영생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잘해낼 수 있고요. 또 풍성하고 부요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곧 능력자라는 말과 같지 않나요? 영생은 우리를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영생 안에 이렇게 유익한 것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내 스마트폰에 여러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른다면 기능들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생 안에 있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도록 하려고 쓰여진 편지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 영생 안에서
우리가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영생해주는 유익들을 누려가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나는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하고 나눠주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워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친구들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새롭게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 첫 번째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의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정의로우심, 거룩하고 흠이 없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함께 우리 영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주어진 이 의는 영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본성은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 우리 영의 DNA 속에 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본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코끼리는 풀을 좋아하는 본성에 의해서 나뭇잎을 먹게 되고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는 본성에 의해서 고기를 먹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의의 본성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에요.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영에 주어져서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된 부분은 영, 혼, 몸세 부분 중에서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혼과 몸의 부분에서는 아직 의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는 의롭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인 나의 영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된 의는 혼과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도 차차로 의롭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 안에서부터 밖으로 의가 흘러나가는 거지요. 아직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이나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의는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용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의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의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과 똑같은 의의 본성을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올바른 것을 원하는 마음과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 친구들 중에 거짓말이나 나쁜 말 하는 것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고 싶어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럴 때에는 의가 주는 능력을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좋지 않은 습관들을 고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습관들을 고쳐나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의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의는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내리고 있어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데요. 즉 그 죄와 아무 상관없게 되어서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죄 선언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죄 선언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진짜 나인 나의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때 나의 영이 새로운 의의 본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은 과거가 없는 100% 의로운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미 뉘우친 잘못들에 대해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 자신을 좋지 않게 여기는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뉘우치고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뉘우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나 죄책감, 열등감이 생길 때에는 철저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도록 하세요.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의가 하는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의인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눈을 향하시고요.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큰 효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 또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의에 대해서 쭉 배워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무죄 선언 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응답 받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고 잘 들어주어서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3편 역시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라고 배웠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속자라는 말은 누군가의 재산이나 주위 또는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어마어마한 부자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수르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과 그의 주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상속자가 되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수르의 자녀들이 그의 상속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만수르의 자녀들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기도 한데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것에 대해 다 똑같이 100%의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상속받으신 것은 모두 다 내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다음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여기에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만수르의 상속자는 만수르의 재산과 주위만을 앞으로 상속받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능력, 의, 지혜, 탁월함과 부요함 등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요. 그것들을 이미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수르의 상속자라고 해도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상속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속받은 것을 잘 쓰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수르의 자녀가 멋진 스포츠카를 상속받았는데 그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 스포츠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만약에 큰 회사의 회장직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자가 너무 어리다면 그 회사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무엇을 상속받든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성장해야만 상속받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 능력, 의와 지혜, 탁월함 등 많은 것을 상속받았지만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나타내고 누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쓰고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능력, 의, 지혜, 탁월함과 부요함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가면서 내게 주어진 상속 유산을 더 많이 누리고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먼저 권세라는 말이 조금은 낯선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권세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왕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권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 즉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앉히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결국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이 같은 한 몸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또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똑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들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마귀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른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잘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 아는 비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할 때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고 우리가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아주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우리 몸이나 다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병이 낫도록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픈 곳은 치유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세계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비난당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또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얼른 잘못을 뉘우치되 죄책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 정리하면서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픈 사람을 고칩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하고 당당합니다. 네, 힘차게 고백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제목들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잘 새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 4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제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배운 영상들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서는 사탄이 활동하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하고 있지만요.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영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늘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 성경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즉 예수님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 웃음거리로 만드신 다음에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권세로 사탄 마귀를 꾸짖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패배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갖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격 무기는요, 거짓말로 속이기, 걱정, 근심, 두려움 주기,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즉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를 말하고 이기는 것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것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탄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한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사탄을 이겼으므로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요.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틈을 엿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일부러 죄를 짓고서 뉘우치지 않는 경우에는 마귀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 죄책감과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경우에는 재빨리 뉘우치고, 즉 빨리 회개하고 죄와 잘못에서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 특히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보호받고 격려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이 대적할 수 없는 용맹스런 믿음의 군사로 더욱 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게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일곱 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떠받으셨고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몸이 병고침 받게 된다, 즉 치유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가 병고침 받고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고침 받고, 즉 치유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에게든 아무런 조건 없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상태였는데도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었는지 다음 성경을 읽어볼게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일하는 예수 이렇게만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는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이러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병고침이나 기적도 나타낼 수 없으셔서 그저 몇 명의 병자들만 고치셨는데요. 예수님에게 아무리 병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일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께 용감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치유받았고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듣게 되었답니다. 물론 병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었지만 아픈 병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는 이 말은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 고통당하신 일과 그 결과로 우리가 치유와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내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 것으로 주어진 치유와 건강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아픈 곳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는 치유가 안 일어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주고 싶지 않으신가 봐. 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치유될 것을 믿으면 반드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또 다시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또는 힘을 잃기도 하는데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그 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즉 혀를 통해 나가는 우리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잘 다루는 사람, 즉 올바르게 잘 말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좋은 열매를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올바르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믿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병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길 원하셔 또는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치유와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올바르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것으로 마련해 놓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고백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일곱 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아픈 것과 연약한 것을 내어줬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고백을 힘차게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목들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일곱 번째,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깊이 새기려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아시지요? 오늘 배운 내용들도 마음속에 잘 새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마지막 제5편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마지막 제5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총 4번의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모두 7가지 항목들을 배웠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2가지 항목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지혜가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 두신 멋지고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주셨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크고 위대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음 성경 말씀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셨는데 그냥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아낌없이 넘치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성경 말씀처럼 말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가장 뛰어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러한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은혜의 뜻 안에는 지혜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를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선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 안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더 많은 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받은 지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덟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으므로 나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풍성한 지혜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홉 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먼저 다음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죽음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며 왕노릇하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승리하고 다스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시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 주눅들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도 없겠고요. 또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데 거기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돈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말에 따라 다스림받게 되고 우리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을 믿고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요.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 역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왕은 어떻게 자신의 세상을 다스릴까요? 다음 말씀 같이 볼게요.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이 말하는 것이 곧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며 따질 수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왕은 자신이 하는 말로 다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답게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도록 세워진 왕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홉 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탈 수 있어요. 나는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과 실패, 두려움과 우울함을 거절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죄와 나쁜 습관을 거절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네, 힘차게 고백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탄을 이겼어요. 나는 병을 고치고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섯 편의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모두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익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자주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함께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